오늘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. 고기 냄새 나네. 막 놓는 데가 있을 거야. 큰일 났어요 지금. 홍개프님 죄송합니다. 드디어 제가 기어 미션을. 약간 귀찮네. 이게 더 한 대를 누르는데? 이거 왜 해야지 이거를? 일단 명품 백 하나 했습니다. 여깄지. 색감이 딱이네. 그냥 아주 그냥 색감이 그냥. 봄 시즌 반찬캠을 개최하려고 합니다. 따뜻하니까 또 졸리지. 양귀비 짠짠. 양귀비. 캠크닉도 이 정도쯤은 돼야지. 예,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. 고기 냄새 나네. 그래라, 카트 갖다 놓고 와라. 입구 옆에 그거 막 놓는 데가 있을 거야. 큰일 났어요, 지금. 지난 그 단체 캠 때 안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 삼았더니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야리꾸리한 냄새. 큰일 났네. 아, 우리 홍캠프님이 빌려주신 거 가져와가지고 좀 빼드렸어야 되는데 차라리. 저희 거를 오늘 쳤거든요. 혹시나 몰라서 그냥. 아, 이런 냄새가 날 줄 몰랐네. 큰일 났네. 홍캠프님, 죄송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떻게. 여러분, 드디어 제가 기어 미션을 경매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. 토마스님 잘 쓰겠습니다. 카트 갖다 놓고 오는 우리 아이들. 이게 난로 자석으로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래요.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네,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. 기름 넣는 저 다른 그걸로 갖다 놓고 저. 이거 좀 약간 귀찮네. 기어 미션 약간 귀찮아. 이거 더 흔들흔들거리는데? 이거 왜 해야지 이거를? 이거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? 네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두 개만 빼봐. 이거는 더 흔들리는 것 같아. 그냥 이거는 채워도 더 흔들리는 것 같아서 구입 실패. 명품백 하나 했습니다. 130만원짜리 명품백 하나 선물해 줬어요. 기내도 되고? 기내 수화물백으로도 사용 가능한. 근데 너무 무거워서 안 되지 않나? 걸릴 것 같은데. 캐리어는 못 가져간다. 없어요. 어디 간 거야? 어디 간 거야? 어디 가서 나야? 여기 있지. 자, 오늘 난지 캠핑장에 오늘 저희의 피크닉 장소입니다. 네. B19번이고요. 오늘은 에르젠 파이어 쉘터 쳤는데 지난주에 번개 캠핑하면서 요거를 베이스 캠프로 썼더니 이 음식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큰일 났습니다. 네, 요렇게 단촐하게 오늘은 뭐 취침 그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세팅을 했고요. 뭐 한 시간 안에 다 세팅 다 하고 지금 먹을 것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. 네, 매점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씩 가져왔고요. 좋네요. 난지 캠핑장 좋네. 좋네. 금방 오고. 망했어. 예쁘지? 내가 생각하던 색깔보다 더 커피 색깔이네. 베이지가 더 탄데지.
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. 아, 이게는 좀 사이즈가 안 맞네. 상관없어. 이게 다이니까 여기다 안 다 이게 요렇게 꼽는 거야. 이렇게 소리가 크지? 원래 이게 소리 안 나는데? 틀어진 거야. 지금 밑에 딱 앉아와봐. 딱 앉아와보면은 딱 달라. 어? 색감이 딱이네. 그냥 아주 그냥 색감이 그냥. 어? 찰떡이네. 찰떡이야. 어, 색감이 아주 그냥 찰떡이야. 찰떡. 어? 어때? 어? 기가 막히지? 따뜻하지? 아주 그냥. 그냥 중앙정보부 사자. 안 되겠다. 어? 이게 뭐예요? 어? 바람을 밑으로 내보내는 거야. 원래 아까 요 손만 따뜻했거든? 근데 이거 키니까 이 손까지 따뜻해. 아주 그냥 찰떡이고만 찰떡이야. 자꾸 디펜스 모드 같이 하네. 따뜻하긴. 나 그냥 갈래. 지금 라미님이 지금 난지 캠핑장에 매력에 빠졌어요 지금. 네. 지금 여기 매점도 있고 집이랑 뭐 한 30분이면 오니까. 서울 내에 위치한 그런 캠핑장이다 보니까 좀 가깝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 완전 빠졌습니다. 맨날 여기로 와? 졸린 것 같은. 졸린 것 같은데 여긴 올 수 있겠다고? 네, 여기 완전 여기 빠졌습니다. 근데 여기나 포천이나 뭐 30분밖에 차이 안 나. 마음의 짐이 있어. 그러면 우린 초안산 캠핑장 그쪽이 더 가깝거든요. 여기서 한 20분이면 가고 집에서 걸로 왔지. 여기는 불멍이 되고 거긴 불멍이 안 됩니다. 장작을 파는 거 보니까 되는 것 같아. 그치? 매점에 장작 팔아. 그리고 매점에는 무알콜 맥주밖에 안 팝니다. 예, 그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0%짜리 맥주 있잖아요. 그거밖에 팔지 않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짠캠 드디어 봄 시즌 단짠캠을 개최하려고 합니다. 한 17팀 정도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. 저희가 앞으로 단체 캠핑 모집은 카페 통해서만 좀 받으려고 해요. 그래서 더보기란에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짠캠핑과 함께 단체 캠핑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카페로 가입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만약에 선정되지 않으셔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기회가 있으니까. 번개도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자주 때릴 거고요. 단체 캠핑도 자주 할 테니까. 단체 캠핑 이제 정식 캠은 이번에 봄 가을로 두 번 정도만 할 거고 번개를 종종 때릴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꼭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려면 카페 꼭 가입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. 4월 말에 개최를 할 거라서 어린이날 바로 전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위주로 된 그런 게임이나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가족 캠핑 위주로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솔캠 존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. 또 솔캠으로 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시길래. 그래서 솔캠 존은 한 사이트 하나에 뭐 한 두세 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카페에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댔구만. 뚝배기. 쫀디기 안다. 쫀디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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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디기가 졸디기가 이게 졸디기겠네. 이게 졸디기 짠데기네. 야 운명인데? 짠데기. 지금 문 닫았거든요? 라미님이 또 추워해서. 날씨가 오늘은 영상인데 문 좀 열어놨다고 추워해요. 난로 바로 앞에서. 난로 바로 앞에서. 집에서 문만 열어도 추운데. 아니 캠핑장에 텐트에 우레탄 창을 안 갖고 왔어요. 에이 더블티야. 나보고 춥다 한다고. 난로 앞에서 춥다 하면 안 되지. 나는 지난주에 영하 15도에서 했는데 지금. 안 돼. 영하 15도인 줄 알고 가셨잖아. 됐어. 지금 영상인 줄 알고 왔잖아. 나 영화인 줄 알았어. 근데 오늘 햇볕이 좋아가지고 저것만 딱 막아놔도 진짜 너무 따뜻하긴 하네. 근데 우리가 졌다 이거. 시뻘개졌어? 덥다.
덥대요. 안돼. 엄마만 지금 더 따뜻하니까 또 졸리지. 따뜻하면 졸리고 문 열어놓으면 춥고. 스타터에다가 이렇게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되게 편하게 불 붙고 좋은 것 같아요. 보통은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 착화제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물론 여기다가 막 재 떨어지고 하긴 합니다. 근데 뭐 크게 저는 상관을 많이 안 해서. 아, 엄청나다, 그치? 아, 니네 그때 이거 못 먹었지? 이야.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. 그럼 불이 확 붙겠지. 이렇게. 안녕. 안녕. 안 지켜. 안녕. 아, 너무 커. 이쁘다. 아, 옳지. 아, 이제 불이 많이 올라왔는데. 지금 여기서 부어줘야 되겠네. 그러면 이런 건 너무 활발 탈 것 같아. 이렇게 닫아 놓는 거야. 이렇게 이거는 노마드에서 나온 그릴이고요. 이렇게 가방 형식으로 된 그릴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온도계도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웨버 같은 거에 캠핑용 이동 그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사각형으로. 이게 제가 가진 캠핑 용품 중에는 가장 비싼 걸 거예요. 안에 이렇게 불이 있는데도 겉에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. 뭐 지금 아직 열이 안 올라서 그런지 안에는 근데 200도까지 벌써 쫙 올라왔거든요. 이게 겉에 표면이 항공기 재질이래요. 비행기 만드는 항공기 재질. 그래서 굉장히 뭐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뭐 생각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걸 어디서 얻었냐면은 우리 오셰득 셰프님이랑 작년에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요. 그때 저희가 좋은 일에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주고 중고거래로 사게 됐습니다. 오셰득 셰프님이 거의 국내 1호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요거를 그때 당시에 한 130만원 정도,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100만원 이하 정도로 새 제품이 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30만원 그 정도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오늘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단짱캠 때 또 제가 요거 해드릴 수 있으면 또 해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예. 이렇게 토마호크를 또 여기다가 또 한번 해드리고 단짱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댔구만. 뚝배기. 야. 불 있는 거예요, 지금. 여기 안에 지금 200도인데 지금. 언제긴.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자, 여러분, 서울에서 이렇게 예쁜 노을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피크닉 장소인 것 같아가지고 라미님이 꽤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. 뭐 여기 불멍도 가능하고 이렇게 편의점도 있는데, 편의점 근데 물가가 좀 세요. 여기 편의점이 좀 비싸더라고. 비싸긴. 그냥 당일로 피크닉 오기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글램핑장도 저렇게 다섯 동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잔디존이 있어요. 그래서 잔디존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. 잔디존도 이 자유 프리 캠핑존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분들도 지금 당일 피크닉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. 피크닉 당일로 일요일 날이 특히나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이쁜데? 제대로네. 이야.
다음 주에 저 천안 할머니 좀 이거 좀 해드려야겠다. 아이고 잘 먹네. 어 맛있어? 배불러도 먹을 정도야. 배불러도 먹을 정도야? 배부르면 진짜 안 먹는데 너는? 치즈 씹어 먹는 것처럼 달달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씹히면서 고기에 육즙이 쳐져갖고 맛있어요. 오,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. 자 하나만 주세요. 진짜 맛있다. 와 진짜 맛있다. 누가 구웠어? 예지 예지. 자, 소가든 0%짜리 여기서 샀습니다. 네. 무알콜. 이제 좀 이따 퇴실해야 되니까 먹고 집에 가야 되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얘네가 이렇게 잘 먹는 애들이 아닌데. 얘네가 먹고 싶어 먹어. 얘네 이렇게 잘 먹는 애들이 아닌데 이렇게 잘 먹어요.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는. 아빠는 니네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. 한잔 하시죠. 짠 짠 짱기빙. 짠 짠 짱기빙. 물김치 짠 짠 짱기빙. 물김치 옆으로 청각김치. 나 유부남인데. 난 유부녀인데. 어디 청각김치 먹어. 유부초밥이나 먹으라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번에 단장캠 하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 좀 해준다 그랬는데. 엄마 뭐 하셔? 어머니 사랑합니다. 이번에 단장캠에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한 30년 동안 한 식당을 하셨거든요.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접으셨는데 맛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마.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4월 마지막 주. 너무 아빠 여기가 글램핑이에요? 다 돼 있는데. 가면 양념 텐트까지 다 있는데. 밥솥도 있고 뭐 집 같은데. 저긴 집이야. 펜션이랑 똑같은데. 저거는 캠핑이 아니야. 저기 여기 5배야. 저기는 이제 10만원 여기는 2만원. 엄청 저렴하지. 원래 일반 캠핑장들은 한 5만원 6만원 하거든 지금. 근데 여기는 2만원. 서울시에서 하는 거야 여기는.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. 난동이 왜? 안녕. 좋아. 와. 야, 이거 장난 아니죠. 와, 고기 붙은 거 봐. 엄청 많아. 야, 이거 입으로 그냥 뜯어야겠는데. 이렇게. 고추원고기다. 야, 장난 아니지. 먹어보고 싶냐? 형님만 먹어. 아빠가 이미 씹어서 안 먹어. 뭐하고? 아빠가 이미 씹어가지고 와. 반대쪽 먹으면 되지. 와. 부드럽고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. 아빠 조금 잘라줄게. 진짜 맛있지? 아까 거보다 더 맛있지? 이 원래 뼈에 붙은 고기가 진짜 맛있는 거야. 얘도 한번 먹어볼래? 여기를 잘라줘요. 이야 대박이다 이거. 아 이렇게 먹어요? 네. 잘라 잡아 이 뜯어. 와. 뜨거. 후, 하면서 먹어. 옳지. 야씨. 엄마 좀 줘야죠. 나 엄마 줘야지. 아빠 거. 아빠가 이제 잘라서 줄 테니까 더 먹어. 그래서 이 칼 알리에서 만 원 주고 샀는데 고기 칼이야 고기 칼. 자 더 먹어 좀. 와 이거 안 먹어. 딴 거 먹어. 이거요?
이거는 아빠가 입댄 거예요? 아니, 안 된 거야. 오빠 이거 구독! 좋아요? 알람 설정까지! 자, 저희는 지금 이제 짧게 저녁까지 마치고 철수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. 철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철수도 한 보따 리네 우리는. 당신은 게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게임만 하고 있지요. 서울시에 위치한 1박 사용 요금 2만원인 캠핑장에서 첫 캠크닝 너무 잘하고 갑니다. 4월에 있을 단창캠도 많이 신청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. 짬밤 구독.